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30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간 산업 선교에서는 뜻을 정한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237과 뜻을 정한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237과 내가 그리고 내 업이 237과 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237과 나 자신이 그리고 237과 내 업이 통하십니까? 237과 나 자신이 그리고 237과 내 업이 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란 하나님이 주인공 대신 그 복음 소토리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대신은 복음 소토리가 내게 있다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나와 237이 통하게 되어 있고요, 내 업이 237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나의 복음 소토리가 없으면 한 입으로 듣고자 하는 부부라고 할지라도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안 맞는 것입니다. 성격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 안 통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 복음의 스토리가 있다면 내가 237과 5천 종족 앞에 날아가지는 못하지만 분명히요, 복음 때문에 내가 237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명곡이라는 구역에서 또 이제 지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명곡 지역은 제게 있어서 복음이 주제가 되는 스토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청년 때 복음을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부터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요, 정말 무기력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힘이 없고 무기력해 있었냐 하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요. 어느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냐면요, 누군가 내 가슴에 손을 훅 집어넣어서 제 심장을 이렇게 막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운전대만 앉으면 가슴이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옷 색깔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검은색 옷개통의 옷은요 절대 안 입었거든요. 흰색 셔츠만 입었거든요. 그래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자꾸 무기력해지고요. 그래도 운전대에 억지로 이렇게 앉으면 가슴이 계속 또 답답해서 미치겠는 게요. 당시 제 작은 누나가 이렇게 명곡 미래빌 408동 1302호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 작은 누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너가 왜 그런지 지금 모르겠지. 나는 다 보인다. 사단이 너를 지금 완전 붙잡고 가지고 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냥 빛이 웃었죠. 그러면서 소파에 죽 처져 누워있는 저를 보면서 조용하게 또 차분하게 계속 하는 말이, 너는 지금 돈 벌 시간표가 아니다. 너는 지금 숨은 쉬고 있지만 내 눈에는 영적으로 완전 죽어가고 있는 시체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영적인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언제든지 집에 와서 쉬고 또 편하게 복음 들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당시에 또 하요 집회가 있는 날이면 훈련비와 또 점심값 또 커피값까지 챙겨주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정말 엄청 고맙죠.
그래서 얼마간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이렇게 누나 집에 가서 구인의 길 메시지를 듣고요. 또 저녁이 되면 수요 예배 드리러 같이 가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명곡 지역에 대한 또 다른 기억 하나는요. 미래빌 408동 앞에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산에 제 어머니의 유골을 뿌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는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른 많은 종족들이 있지만 복음이면 사실은요 다 통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제대로 듣게 되면 영접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다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땅의 문제들이 다 공감이 되고요 알아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과 내 업에 하나님이 주인공 대신 그 복음 소터리가 내게 있으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나와 237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든 통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하지만 내게 복음 소터리가 있으면요 나와 237이 통하게 되어 있고요 내 업이 237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복음 스토리, 이것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시작이 되고요 영적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복음 운동은요 먼저 나에게서 시작되어야 하고요 나에게서 시작된 복음 운동이 이 복음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서 237과 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 운동이 먼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 이 속에 내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전능한 존재 그리고 많은 거짓 이방 신이 아니라 신 가운데 가장 강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준은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속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 이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이 되는 영적 서밋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인 영적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표준인 세계 복음화 이 속에 내가 있으면 복음 스토리가요 계속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복음 스토리가 있으면 복음 놔두고 다른 것 찾고요 복음 놔두고 다른 것 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것이란 결국은 나 중심이고요 물질 중심이고요 세상 중심 이것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요 이것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죠. 내 인생과 내 업이 237과 통하게 되면요 복음 외에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왜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게 있으니까 내 인생의 이유를 아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쳐다보면 우리는요 237과 5천 종족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면 나는 복음 인생이 되고요, 거기에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됩니다. 내가 237과 통하는 제자가 맞다면요, 내게 있는 모든 과거는요 복음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 과거와 지난 배경들이 지금 내게 상처가 된다, 아직 상처로 남아있다, 사단이 나를 제자의 대열에 서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죽은 시체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하는 것은요, 성경 요절이 아니라 결국 각인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메시지로 각인되어야 하고요,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이 내 영혼 깊이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복음 스토리를 발견함으로 나와 237이 또 내 업과 5천 종족이 통하는 그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 RUTC 준비위원회와 하나 스미스쿨 또 지혜스쿨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구회당과 드로아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내일 오늘까지 알류 박사원 봄학기에 참석 중이십니다. 또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삼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해외 현장에 계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중남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육간에 또 우리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